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액티비티를 만드는 거야. 액티비티를 요 액티비티, MT 액티비티가 아니라 갤러리에서 요거 내비게이션 드로우 액티비티 요거 만들면 왁구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를 next 하시면은 navigation drawer next 자 이렇게 많이 생겨 뭐가 와장창 생겨 와장창 13개 리소스 13개 액티비티 하나 드로어블 드로어블 아이콘이야 아이콘 벡터 드로어블 아이콘 7개 레이아웃 4개 그리고 메뉴 2개 이렇게 생깁니다. 자 오케이 내비게이션 드로어 액티비티를 열어보면 기본 와꾸가 다 짜져 있어요. 와꾸가 짜져 있고 온크리에이트에 보면 툴바 뭐 갖고 와서 세팅하고 있고 플로팅 액션 버튼 있고 일단 레이아웃 한번 볼까? 레이아웃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여. 일단은 그 루트는 드로어 레이아웃이에요. 드로어 레이아웃. 그래서 드로어 레이아웃이라는 거 안에다가 메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고 드로어 레이아웃 안에 지금 내비게이션 뷰가 들어있어요. 내비게이션 뷰. 그러니까 요즘 걸로 한 거예요. 요즘 거 요걸로 내비게이션 뷰. 그다음에 여기 유어 컨텐츠를 여기다 넣어라. 그러니까 컨텐츠는 인클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클루드로 뭐 내용 컨텐츠 그 실제 내용 그 메뉴 이외에 그 내용 내용 부분 내용 부분은 뭐 지금까지 쓰던 그거예요. 코디네이터의 뭐 이거 기본 베이직 액티비티 요게 여기로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뷰 요게 왼쪽 메뉴 요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볼 건 이제 헤더 레이아웃하고 메뉴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돼 있어. 헤더 레이아웃 쪽에 요거 F3 눌러서 가보면 자, 이 헤더 상단 부분 요것만 또 따로 레이아웃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헤더 부분을 구현을 하면 돼요. 이미지 뷰, 텍스트 뷰 해서 요 상단 부분 그 다음에 메뉴 메뉴는 F3 눌러보면 메뉴예요. 메뉴 리소스 요 메뉴 리소스 있죠. 자, 요 메뉴 만들듯이 그냥 메뉴를 만들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뷰에 붙이면 지가 알아서 예쁘게 다 해줘. 아이콘 넣고 글자 넣고 엄청 편해. 끝이야. 엄청 편해. 자, 뭐 끝은 아니고요. 아무튼 요렇게 레이아웃이 돼 있고 옛날 방식은 이걸 다 그냥 리스트 뷰로 만들었다. 지금 방식은 메뉴 리소스로 만들어서 붙이면 된다. 나온 지 2년 넘었지. 다. 1기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왜 안 썼어요? 모르니까 안 쓰지. 알려줘야지 누가.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졸업하고 뭐 내가 뭘 모르는 것 같다. 새로운 걸. 그럼 토요일 날 나와서 아
알려달라고 해요. 그때까지 나온 걸 알려줄게. 항상 그냥 저기만 보면 돼요. 새로운 거를 쫓아가고 싶다 하면은 블로그. 블로그 그냥 맨날 화장실 가서 뉴스 보지 말고 블로그나 읽어요. 그럼 최신 게 다 나와. 뭐 나왔구나. 뭐 기능이 이거구나. 써보지 않아도 알아. 아무튼 이 안드로이드는 이런 블로그에 만약에 내가 무슨 뭐 클라우드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맨날 봐. 뉴스만 보지 말고. 주소 설레게. 이거? 네. 아니 지금 이거 그냥 개발자 페이지 맨 아래 블로그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기술들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계속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막 저기 해주는 거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는 자기가 계속 보면 돼요. 뭐 텐서플로우가 관심 있다. 텐서플로우 쪽에 블로그 뭐 이런 거 계속 보시면 되고 아니면 관련 뭐 블로그가 없나? 아 여기 있잖아요. 블로그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영어 몰라도 아무튼 제목만이라도 보는 거야. 제목이 이게 뭐지? 캔서 디텍팅? 암을 딥러닝으로 암을 디텍팅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대충 요 정도만.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말 섞을 때 텐서플로우 얘기 나면 요새 뭐 암 진단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뭐 막 그 정도.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술을 쫓아가시면 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비게이션 뷰를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이것들이 이제 소스 코드가 어디냐.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자 또 이제 메뉴는 이제 메뉴 리소스 만들어서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을 메뉴를 눌렀을 때 처리는 기존의 그 메뉴 리소스 처리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기존에는 뭐 on create 옵션 메뉴 이건 똑같죠? 이건 똑같대. on create 옵션 메뉴 쓰고 on item selected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아 이거 다른 거구나. 아 그쵸. 지금 요 액티비티는 왼쪽에서 나오는 메뉴도 있고 오른쪽 위에 점점점 메뉴도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on create 옵션 메뉴에서는 이런 세팅 메뉴 하나가 붙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뷰에 대한 처리는 어디냐면 요거 on navigation item selected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 on navigation item selected 리스너가 구현이 돼 있어요. 요런 게 옛날에는 하나도 없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왼쪽 메뉴에 대한 처리는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왼쪽에서 나오는 그 메뉴를 눌렀을 때는 뭔가 처리를 하기 전에 메뉴를 닫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닫는 처리예요. 이게 드로어 레이아웃을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 처리고요. 왁구가 다 돼 있어. 그 다음에 자 백키 눌렀을 때 처리도 오버라이드 돼 있는데 메뉴를 열었을 때는 백키를 눌렀을 때 앱이 닫히면 안 되고 메뉴가 그냥 닫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닫혀 있을 때 백키를 누르면 종료가 돼야 돼. 그 처리가 여기 돼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닫아라. 안 열려 있으면 뒤로 가라. 그 처리도 다 돼 있고 그리고 onCreate에서 보시면은 드로어 레이아웃 여기 토글이라는 거 있고 토글이 뭐냐면 아까 햄버거 아이콘 3개짜리 그거예요. 그 토글을 이 드로어에 붙여가지고 싱크 스테이트 하면은 이게 뭐 열렸다 닫혔다 할 때 햄버거 아이콘이 막 돌아가거든. 그런 게 다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짝대기 찍찍 가 있는데 무시하세요 일단. 이게 셋이 아니라 아마 애드로 바뀌었을까? 애드로 바뀌었어. 애드로 고치면 되는데 애드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 드로어에 여러 가지 리스너를 계속 붙일 수 있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뭐 지금 용도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어쨌든 셋이었는데 좀 짝짝 가져 있는 거 보기 싫다 그러면 애드로 고치면 되고
드로어 토글은 여기 뭐 글자가 막 들어 있고 하거든요. 오픈할 때 무슨 글자, 닫을 때 글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그냥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거 언제 표시될까? 그 아마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거 넣는 걸 거예요. 이거 그냥 기본값 쓰시면 되고 됐어.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뷰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기존에 일단 요거 한번 띄워봅시다. 내비게이션 드로어. 뭐라 그럴까? 기본 템플릿을 어라? 인식을 못하고 있네. 그러면 그러면 얘를 닫으면 녹화가 끊어지겠지? 녹화를 내가 먼저 끊고